1번 파인, 남운기 씨와 유명숙 씨는 2번 페인입니다. 이유진 씨. 파다의 기본형인 파에 그 전비사가 붙어서 파인인 것 같습니다. 파인. 어떤 게 맞을지 정답 확인해 보죠. 1번 파인입니다. 파다가 기본형이죠. 파다의 피동사는 파이다입니다. 그리고 파이다의 준말이 패다입니다. 그러므로 관형형으로 쓰일 때는 파인 또는 팬 이렇게만 써야 돼요. 페이다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페인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몰래 생일잔치를 준비해서 주인공을 깜짝 놀래켜주자, 놀래주자.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요. 어떤 게 바른 표현일까요? 세 분 다 확인합니다. 모두 2번 놀래주자. 남은기 씨. 아마 놀래켜로 제가 공부를 했다가 틀린 거로 기억이 나서 놀래주자 했습니다. 자, 모두 2번 놀래주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놀래주자가 바른 표현인데요. 흔히 누군가를 놀라게 할 때 놀래키다, 놀래켜주자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놀라다의 사동사는 놀래키다가 아니라 놀래답니다. 그래서 놀래켜주자라고 쓰면은 안 되고 놀래주자라고 써야지 바른 표현입니다. 조금 입에 안 붙으실 수도 있지만 바른 표현 놀래주자입니다.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차편도 안 좋아 할 때 멀 뿐 아니라 1번은 모두 붙인다. 2번은 멀 뛰고 뿐 아니라 3번은 멀 뛰고 뿐 뛰고 아니랍니다. 자, 세 분 다 확인합니다. 이유진 씨는 3번, 남은기 씨와 유명숙 씨는 2번입니다. 이유진 씨 혼자 3번이에요. 공부할 때 아니라 그뿐 아니라를 그뿐 뛰고 아니라라고 배운 것 같아서 정답 확인할까요? 3번입니다. 자, 멀 뛰고 뿐 뛰고 아니란데요. 자, 여기서 뿐은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띄었어야 하고요. 또 아니다 역시 멀다와 같은 형용사로 독립된 낱말이기 때문에 같이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3번 멀 뛰고 뿐 뛰고 아니라라고 써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가 방송을 시작한 지 9년 8개월 20일이 되었다. 1번은 9년 뛰고 8개월 뛰고 20일, 2번은 9 뛰고 년 뛰고 8 뛰고 개월 뛰고 20 뛰고 1. 세 분 생각 확인합니다. 남은기 씨, 이유진 씨는 2번 띄어써야 한다. 유명숙 씨는 붙여쓴다. 어떤 게 바른 띄어쓰기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2번이 바른 띄어쓰기입니다. 년, 개월, 일은 모두 해와 달, 날을 세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띄었어야 하는데요. 다만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요, 붙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이유진 씨 1600점, 남은기 씨 1250점, 유명숙 씨 1050점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4단계. 우리말 뜻 맞추기. 남사 뭐라든 남달리 달인되자. 4단계 가장 왼쪽에 계신 이유진 씨에게 선택권 먼저 드립니다. 1번. 1번 문제입니다. 버지다. 자, 버지다의 뜻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첫 소리 골라주세요. 2번의 니은. 2번 니은. 6번의 이응. 6번 이응. 네, 있습니다. 5번의 비읍. 5번 비읍. 칼 따위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날카로운 맞습니다. 베이거나도 맞습니다. 9번의 히읗. 9번 히읗. 7번의 지읒. 7번 지읒. 칼 따위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조금